여기 앞에 뭐가? 아, 초등학교 3학년 어디 초등학교? 월촌 초등학교. 월촌? 서울 월촌. 서울 월촌 초등학교 어디 있는 거예요? 월촌 초등학교. 이대병원 옆에. 아 일단지 아 일단. 일단지는 이대병원 앞에. 아 이쪽에. 아, 고마워. 5단지가 아니라 다행이다. 5단지 우리 5단지 사신 분 계십니까? 네, 다음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죄송스러워서 예. 5단지 한번 제가 모시도록 할게요. 다음에 자, 박병호 선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홈런을 잘 쳐요? 연기자입니다. 박병호 선수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홈런을 잘 쳐요? 어떻게 이렇게 홈런을 잘 쳐요? 똑같이 좀 이따 물어봐 알았지? 네. 자 준비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홈런을 잘 쳐요? 다시도 끊어졌어요. 오케이 알았어. 박부현 선수한테. 아 박부현 선수에게 꼭 받고 싶은 뭐 선물이 있다면? 야구 방망이? 야구배. 아 비싼데. 주실지 모르겠네. 우선 부탁을 한번 해드리고. 자 저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홈런을 쳐요?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하는데. 아 박병호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야구를 중에 홈런 쳤어요. 신생팬. 아 야구를 본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오신 분 어디 있습니까? 이분을 전도하신 분 야구장으로. 네. 저희가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오면은 그래서 또 한 명씩 데리고 오고 또 이때 또 데리고 오시고 가장 편히 무지하게 우리가 가장 남자친구에? 동문회요. 남자친구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같이 사인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그래요. 여자친구가 원래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꼬셔갖고 야구장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넥센을 예전에 현대 뭐 태평양 이전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야구를 안 좋아하는 친구랑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꼬셨죠. 1년 동안. 그래서 올해부터 많이. 1년 동안 꼬셔서 드디어 올해 오신 거예요? 작년에도 한 번 오긴 왔어요. 작년에 한 번 왔는데 별로였고? 뭔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고 한 번도 모르겠고. 그냥 뭐 여자친구만 보고 있는 거야. 아, 노래 오니까 어때요? 재밌으세요? 네. 많이 재밌으시고? 룰을 알겠어가지고요. 점점 재밌어지고. 아, 야구의 룰을 알아서. 저 얼마 전에 저희 넥슨에 좀 풀어다녀서 그래갖고 야구 룰을 모르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화여대에 가서 저희가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야구의 룰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홈페이지 오시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 데리고 오세요. 손잡고. 손잡고 오시면은 이렇게 열성팬이 돼서 오늘 함께 또 사인도 받으시고 좋은 추억을 남기실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분 저지는 이태근 선수하고 박병호 선수. 이야 3번 4번이네. 3번 선수 4번. 아 5번 선수 한 명 더 드릴 거야 되거든요. 한 명을 아기를 드릴 겁니다. 두 분 오늘 박병호 선수랑 뭐 베네켄 선수에게 궁금한 점이 계시나요? 아니 궁금한 것보다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아 정말 4년이죠? 2008년부터 정말 오랜 기다림이었는데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수은 선수가 이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지사항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가입하시면요 넥센 이로즈 저도 아직 가입을 안 했지만 하셔서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셔서 다음에 있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야구의 즐거움 승리의 즐거움과 함께 또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실 때 꼭 이렇게 긴팔 하나씩 앞으로 또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친구가 야구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요? 한 박자 말고 자 베네켄 선수에게 영어로 질문. 그래서 내가 베네켄 선수라고 생각하고 베네켄 선수라고 생각하고 인사부터 시작. 감탄사가 예 감탄사가 끝내겠습니다. 야 아 그럼 뭐 어려지면 그냥 인사부터 베네켄 선수라고 생각하고 키가 더 커야 되나? 더 커야 되나? 엄마 옷 사줄게. 197 이거 옷 사줄게. 히어로즈 옷 사줄게. You can fit very well but Don't give home run to SK SK hitter, please. You can. 통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듣는 건 좋은데
SK 타자들한테 홈런 맞지 마세요. 그 얘기였군요. 다시 한번 꼭 그거 얘기해줘야 돼. 다시 한번 본투 바람으로. 네, one more time. You can pitch well, but don't give home run to SK hitters, please. 오케이. 자, 오늘의 타자 부분 박병호, 두성원, 베네켄, 오늘의 수훈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훈 선수 올라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네, 헤로즈 프레오다 주태민 하나님께서 오늘 출연자들에게 금일봉전단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오세요. 그래서 아니야 캐시. 캐시. 감사합니다. 우리 주태민 하나님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지겠다 그래. 해캠부터 오케이. 박병호 선수 요즘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그때는 친하다고 저는 오늘 말씀 하셨는데. 아, 잉글리시요. 오, 잉글리시요. 해캠 메시지. Let's go. You can pitch very well, but don't give home run to hitters, please. 와, 들었나 봐. 맞나 봐, 김장이. 오케이. 또 질문 또 해야지. 연습했어요. 또 연기했으니까. 이게 공부하는 친구.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로 안 하니까. 어떻게 홈런 그렇게 잘 치세요? 답을 해줘야 돼요. 한 10분 기다려. 이태권 선수와 강정호 선수가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많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3번, 5번에 또 주변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가 또 그 중간에서 마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11호 홈런.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질문 사항을 들었고 우리 박병호 선수에게 지금 오늘 올라오신 게 세 번째? 수훈 선수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팬님들한테 인사 말씀 다시 한번. 오늘의 소감. 사실 어제 제가 잘못해서 좀 아쉬웠고 팀도 이기다가 져서 좀 의기소침했는데 오늘은 이겨서 정말 좋고요. 앞으로도 홈경기 때뿐만 아니라 원정경기도 많이 승리해서 팬분들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네켄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영어는 뭐 굴리기만 하면 되니까. 4승째예요. 오늘 나이트 선수와 함께 주요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우리 팬분 오늘 던지면서 컨디션이나 뭐 주요구 Most effective pitch today was probably fastball changeup. Just tried to get them to put the ball in play. You know, we had a big lead thanks to Young Ho. So I was just trying to get him in and out of there as fast as possible. Chikurang changeup이 가장 좋았고요. 오늘은 처음에 리드가 많아서 병호한테 고맙고 저는 빨리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올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선발되신 분에게 우리 선수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꿔서 한 번씩. 자, 박병호 선수 그리고 사인하면서 연인이신데 남자친구가 완전히 원조 팬이래요. 골스페 여자친구 1년 동안 꼬셔가지고 올해 이제 와가지고 박병호 선수 저지를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저지에 사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지
어디 엉덩이 여기 아, 위치가 어, 괜찮게 괜찮아요? 안에 번지니까 네 안에 번지는 되셨어요. 응 안에 번지는 태용아 너도 MC 잘 써주고 아, 네. 아, MC 내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자 사인볼 드리고요. 우리 페레 어 페레켄 선수가 직접 우리 꼬마 친구에게 어 인사 영어 인사. Thank you. 자 우리 함께 이제 페레켄 선수와 박병수 선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갔다 와서 네, 다음 주에 또 NC전에서 또 여러분의 승리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윈아 씨 어 쌀쌀해진 날씨에 들어가시는 편히 들어가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6월 5일 날 이곳에서 6시 반에 처음에 그냥 한 7회쯤에 와서요 경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요 재밌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끝까지 봤고요 또 예상치 못한 사인을 받아서 기분 좋아요. 3, 4, 5번 이태근 박병호 강정호 선수요. 오늘 이번 년 우승을 위해서 홈런 많이 쳐주세요. 센 히어로즈 화이팅! 경기 너무 정말 어저께 너무 아쉽게 역전패를 해가지고 좀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많은 점수 차이로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게다가 이렇게 기념으로 박병호 선수하고 베네켄 선수한테 이렇게 사인볼을 받을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히어로즈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여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름에 잘 선수들 잘 몸 관리 잘 하셔서 여름 잘 넘기시고 그 다음에 가을 야구 꼭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어로즈 화이팅! 두 분이서 같이 히어로즈! 네. 하나 둘 셋! 히어로즈 화이팅!